내가 진짜 사실 갑자기 여기 오니까 생각나는 건데 나는 이 KBS 음악 프로그램의 정말 최고의 산실 시작 가요톱 10을 나갔던 사람이야. 아 가요톱 10 98년도에 없어졌죠. 자 오늘 10월 둘째 주 생방송 가요톱 10은 여기야말로 음악가 참 많습니다. 아 가요톱 10까지 하셨어요? 어, 가요톱 10을 나왔을 때 매직까지 가봤어요. 그때가 한 40위 정도였던 것 같은데, 40년. 그래도 순위가 있었구나. 그럼. 사이버 드라이버. 와, 사이버 드라이버. 와, 잘 찾았네. 사이버 드라이버. 97년이래. 네. 이게 어린이 프로가 아니라고? 어린이 프로. 정말 죄송한데 처음 웬만하면 저 시대 노래 다 알잖아. 나 이거 모르는. 뭐 아니 아 네가 모르는. 아이고. 뭐 그냥 전대물 보는 느낌이야 그냥. 가요톱 10 내가 할 때 내가 가요톱 10 하는 날 그때 그 가요톱 10 무대 자자의 버스 하는거가 그날 데뷔했어. 아. 와. 최고였지. 그때가 데뷔 무대였어. 전 완전 저게 불의 명곡이지. 27년 전인데 와. 아니 저도 태어나지도 않았고. 야 근데 내가 봤다. 사실 내가 그래서 옛날에 막 방송하고 이럴 때 그 영상들 같은 거 있잖아. 나 이거 내 핸드폰에 다 아직까지도 저장해놓고도 있는데. 갖고 다녀요? 보통 안 갖고 다니는데. 저 왜 갖고 다녀? 어떻게 찾아서 저는 이제 추억으로. 영광의 시절을 다 이렇게 저장해놓으신 거예요? 아 그럼 야 일단 뭐 이게 냉방병 시리즈. 이게 비타민이지. 어. 비타민 공식 래퍼 라이버. 비타민 공식 래퍼 뭐 하는 사람인가? 비타민 공식 래퍼 건강성만 아 건강이 멈춘 듯해 비타민을 먹어야 해. 아 건강 지킴이 열심히 살았다. 슈퍼맨과 가장 몸매가 비슷해서 오늘 모셨습니다. 라이머. 예. 전립선은 안 나오고. 전립선. 최순천들이 전립선. 암 정복 특집이에요. 아, 근데 형 진짜 열심히 살았다. 열심히 살았어. 멋있어요, 진짜. 진짜로. 작년에 쯤이었는데 소변을 보다가 소변에 그 피가 좀 섞여 나와. 별 추적 푸는 얘기 다 하네, 정말. 아. 전립선이 부었다고 해서 제 몸에 들어왔던 정확한 그 경로를 알고 있습니다. 솔직히 저 때는 전립선 좋아도 안 좋아서 이런 얘기 해줘야 돼. 전립선 뭐 나와. 말이라도 한마디 하라. 한 카트 딱 어디라도 안 좋게 저 그래야 돼. 범이야 전립선이 좋을 나이거든. 저 아 그렇네. 뭘 먹어도 좋죠 저 때는. 아 나 이때 뭐 이런 거들. 가요계 마당발에서 이젠 떳떳한 가수로 우뚝 섰다. 최고야 가족 오락관이죠. 가족 오락관. 야 떳떳한 가수로 우뚝 섰네. 와 최고의 래퍼 라이머라고 소개하네. 내가 바로 미스터 빅데디 라이머. 시간이 됐어. 준비 끝났어. 가족 오락관 당연히 남성 저게 있으니 no doubt. 가족 오락관에 맞는 인사말입니까? 저 따위 랩을 뱉었는데 너무 최고의 랩을 들은 것 같아. 수님들은 또 TV는 사랑을 싣고 오래 해가지고 리액션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. 거의 반도정이었어요. 거의 이거 원조인데요, 수님 누나. 이때 야 찌르면 랩이 나와야 돼. 아 형. 이 단계 래퍼라 그러면 찌르면 랩이 나와야 돼. 제가 아까 전개 조금 형 아까 그렇게 찔러줬는데 그걸 못 받아먹어. 아 나는 안 돼 이게. 아 그럼 머리에 기부스를 한 거야? 다들 비니 모자가 이게 유행일 때라 네, 한창 쓰고 다니실 때 이렇게 살았다 나. 야, 근데 뭔가 이거 보니까 뭔가 조금 뭉클하네요. 근데 대단하다 진짜. 아 진짜로 멋있다. 라스팽. 그때는 사실 오늘 너희 받아 알겠지만 피디님들 너무 친절하고 너무 좋잖아. 근데 어, 그래. 너무 좋으셔. 사실은 지금 같은 분위기는 야, 무서웠죠. 진짜로 막 엄했지. 어, 내가 우리 매니저 형이 나 데리고 이제 막 인사시키러 가고 그러면 학생부 선생님한테 끌려가는 학생 같은 느낌으로 진짜 공손하게 나와갖고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인사하는데 나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. 그때 방송국 감독님인데 막 귀걸이 하는 거 딱 보고 아 귀걸이 이리 오라고 그러면 뭐냐고 내 귀를 이렇게 잡고 진짜 어머 야 이거 뭐 하는 거야? 이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얘기는 왜 땡겨요? 당장 안 빼? 뭐 이러는 거야. 학교도 아니고 어 진짜 그 자리에서 바로 빼고 아 나 정말 그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매니저들 옆에서 형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나 심지어 그런 적도 있어. 이게 옛날 음악방송 막 알지?
막 ENG 카메라 막 이거 돌리고 돼야 되잖아. 알죠, 알죠. 내가 어디 공개 방송이었어. 공개 방송인데 랩하는 타이밍이니까 내가 래퍼니까 막 그걸 막 이렇게 하면서 카메라를 빵 치면서 내 얼굴이랑 빵 부딪힌 거야. 아 진짜? 진짜 아픈데. 너무 아파갖고 근데 진짜로 막 피가 막 나는데 그거를 가리려고 막 이러면서 랩을 막 미친 듯이 했었어. 진짜. 출혈 라이브네, 출혈 라이브. 정말로. 피랩. 너무 아픈데 막 아픈 적 안 하고 막 미친 듯이 랩하고 끝났단 말이야. 야. 근데 끝나고 그 카메라 감독님이 나를 불러서 갖고 뭐 너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? 이 X가 막 이러는 거라서 내가 죄송합니다. 내가 근데 왜 이걸 당해야 되는 거지? 약간 진짜 갔다. 그때는 막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. 옛날에는 카메라 자체가 귀해가지고 그걸 다루는 분들도 몇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니까 엄청 예민했었던 거죠. 근데 욕을 막 하시면서 처음부터 대놓고 진짜 막 5만 원 받고 막 무대한 거거든요. 맞아. 그랬는데 내가 왜 이 욕을 먹어야 되지? 막 이런 생각도 들고. 오, 정말 대단한. 네, 그랬었어. 슬프겠다. 근데 사실 그때 더 열받았던 건 뭐냐면 왜 이 매니저 형은 내 매니저인데 같이 옆에서 죄송한데도 빨리 사과 드려 뭐 나한테 이러기만 하니까 형이 아 감독님 이래 뭐 저랑 얘기하시던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. 근데 막 그치. 내가 왜 이렇게 막 이래야 되지? 막 이런 게 너무 억울해서 섭섭하지. 아휴, 고생 많으시네. 아, 나 진짜 갑자기 또 울고 가려고 그래. 그랬다니까. 근데 너희는 어쨌든 이렇게, 야, 친구 같은 이런, 나 같은 대표만은 진짜 행운인 걸 네가 알아야 돼. 와, 저런 말을 자기 입을 한다고. 아니, 감독이 2초 만에 끝이잖아. 그건 이제 친구들이 얘기를 해야지. 기승전 나네요. 아니, 그렇잖아요. 뭐, 쇼리 잘 알잖아요. 제가 어쨌든. 아니, 뭘 알아? 그때는 뭘 알아? 모르겠어요, 저도 잘. 아는 거 얘기해봐. 아니, 저도 잘 뭐가,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